안녕하세요. 표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그거예요. 곧 출시를 앞둔 제품들 스펙과 가격을 한번 확인해보자. 아니 성조님, 근데 그거 말할 수 있어요? 엠바고 아니에요? 보도 통지 때문에 알려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알려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시장에 곧 있으면 출시될 제품들이 좀 있는데요. 인텔 논K 프로세서, 그리고 AMD의 논 X 프로세서, 거기다 엔비디아의 4070Ti, 요게 뭐 3일, 5일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안 있으면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나오면 이거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냥 기존 제품 사는 게 나을지 지금 여러분이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옥석을 좀 골라내서 오피셜에 가까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생방에 너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아이 그거 곧 있으면 나온다는데 어떤가요? 이런 식으로 오늘 한번 판단해 봅시다. 같이 일단 첫 번째 인텔 논K 프로세서부터 보겠습니다. 아, 인텔 논K 프로세서는 13400, 13500, 600, 700, 9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뭐 동시에 다 출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은 뭡니까? 이거겠지. 뒤에들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냥 케이스 쓰겠다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두 개는 꽤나 중요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13400에 대해서 좀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13400F가 한 미국의 소매업체 216달러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1300원 곱하고 부가세 10% 플러스 하면 30만 8천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 가격이 나올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비슷한 가격이 나올 거 생각합니다. 대충 저는 28만원부터 31만원 사이쯤에 나오지 않을까. 가격이 안정화되면 초기 출시가 조금 더 높을 수 있고 거품이 붙어가지고 대충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으로 계산했을 때 얘가 살만한가? 일단 12400F 가격을 봅시다. 12400F가 19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거의 30만원에 나오면, 아니 뭐 좀 싸게 나와서 20만원 후반에 나온다 쳐도 살만한가요? 10만원 넘게 차이 나는데요. 차이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 존버 타는 거 아니면 12400F 사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 근데 좀 크게 다른 게 있어요. 일단 둘 다 엘더 레이크 기반으로 나올 확률이 높고, 13400F는 자 6코어 플러스 4코어입니다 얘는 그냥 깡 6코어예요 근데 예, 이거요. 얘는 19만 깡 6코어. 근데 위에 놈은 6코어 플러스 4코어입니다 앞에 거는 P코어라고 퍼포먼스 코어, 성능이 좀 좋은 코어고, 뒤에 거는 E코어라고 에피션스 코어, 효율적인 코어, 좀 성능이 떨어진 코어, 그렇게 되는데, 일단 어쨌든 멀티 성능 차이가 꽤 커요. 13400F가 사실상 그러면은 클럭 살짝 떨어진, 클럭 살짝 낮은 12600K라는 얘기거든요. KF. 그럼 12600KF가 얼마일까요? 12600KF는 어느 시점 봤을 때 357,000원이네요 그러면 그거보다 5만원 정도 싸다는 얘기네. 클럭이 얼마나 떨어지는데요? 대충 봤을 때 맥시멈 부스터는 0.3 정도 떨어진 것 같고 올코어 부스터도 0.3 정도 떨어질 걸 예상합니다. 0.3 아니면 0.4 정도 떨어지겠지. 엄청난 차이는 안 날 거예요. 그러면 그 수치로 환산하면 10%가 안 돼요. 뭐 7, 8% 정도가 되는데, 7, 8%면은 여러분 체감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일단 캐시 영향 같은 것도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조를 안 바꿀 겁니다. 거기에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클럭만 낮춰서 내놓을 텐데, 그렇다 치면 게임 성능은 12600이랑 600K 그냥 노멀은 아닙니다. 노멀은 걔 6호짜리야 버리고 12600K랑 똑같고, 거기에다 오버클럭만 안되고 쿨러랑 보드를 좀 더 싼 거 써도 버틸 수 있는 저전력 CPU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5만원 차이라고 했을 때는 얼마 전에 있잖아요. 12600KF 벌크 29만원에서 30만원 정도에 팔릴 때, 그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크게 메리트는 없는 거 맞습니다. 사실 가능하면 그냥 벌크 사는 게 이득이지. KF 벌크 사는 게. 근데 이게 가격 안정화돼서 30만이 아니라 뭐 28만, 27만 정도까지 내려간다 치면은 이게 훨씬 가성비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상 그래요, 대충. 그렇기 때문에 13400F를 기다리는 거 어느 정도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12400F 대비 한 5만 정도 비싸다 하면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될 거고, 8만원 정도 비싸다 그러면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12600KF 사는 것보다는 약간 나을 수 있다. 뭐 그 정도 계산이 떨어지겠네요.
그리고 저는 집중해야 될 거는 13,500이라 생각합니다. 왜요? 13,500이 뭐가 다른데요? 여기 보면은 13,500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코어 플러스 8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 6코어 플러스 8코어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랑 똑같아요? 대충 봤을 때 13,600K 그거랑 똑같은 코어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이스 클럭이 너무 낮은데요. 이 베이스 클럭 별로 신경 안 쓰셔야 됩니다. 실제로 베이스 클럭으로 움직인 경우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올코어 부스트로 보면은 이 13,600K만큼 높진 않겠지만 그래도 뭐 4점 몇 정도 나오겠지. 4초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쓸만한 멀티 성능과 게임 성능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3,600K의 기반으로 만들어진 제품일 거기 때문에 게임의 성능은 이 밑에 있는 13,400보다는 확연하게 좋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13,600K의 클럭 다운 제품일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자 봤을 때 얼마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아직 나와있는 정보가 없어요. 요건 찾아봐도. 근데 만약에 13,400과 13,500의 가격이 생각보다 차이가 적다면 당연히 13,500 고르는 게 이득입니다. 그럼 대충 어느 정도 가격부터 그래야 되는데요. 여기서 13,600K 가격을 보면 됩니다. 정품이 40만원이에요. 그럼 내가 봤을 때 13,500의 가격은 35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35만원 넘으면 저 사는 거 이득이 아니에요. 그냥 5만원 더 주고 K버전 쓰지. K버전 쓰면 CPU5보도 되는데. 근데 깡 클럭도 좀 높으니까 약간 높은 성능을 보여줄 텐데. 제가 생각에 이것도 대충 싱글 멀티 성능이 7에서 10% 안팎으로 차이 날 거거든요. 13,600K랑 비교했을 때. 그랬을 때 딱 10% 까지는 별 메리트가 없어. 적어도 10몇 프로가 까져야 10% 정도 쳐지는데 약간 이득 보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30만원 중반 나온다 치면은 13,400F가 30만원 밑으로 나와야 된다고 계산을 합니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오면은 일단 바리에이션이 풍부해지면서 여러분한테 선택의 여지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가격이 너무 초청이 붙었기 때문에 뭐 하나가 압박을 받으면 나머지는 똑같이 쭉쭉쭉 내려가거나 안 내려가면요 내려가는 제품을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언제 더 가성비가 좋은지 구분할 수 있게 제가 늘 표를 올려드리잖아요. CPU 가성비 비교표 그거 보시고 요 제품들 나오는 거 보고 여러분이 제품을 선택하기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해 인텔 i5급 CPU 살 생각 하신 분들은 존버를 조금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인텔 논K 프로세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출시될 제품은 4070Ti입니다. 자, 이거는 1월 3, 4일쯤에 판매를 아마 시작할 거예요. 요거는 1월 5일. 4070Ti 같은 경우에는, 가격에 대한 정보는 드린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4080 12기가로 등록된 제품과 동일 스펙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 얼마에 등록되어 있었어요? 140만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환율은 1,400원대였어요. 지금 1,300원대 혹은 1,200원 후반대까지 내려왔죠. 그러면은 일단 대충 10% 빼고 시작하면 돼. 10% 빼면은 어떻게 될까요? 140만에서 10% 빼면은 126만원 정도에 나와야 되겠지. 근데 126만원? 하, 126만원? 저는 130만원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진짜 싸게 나와야 120만원 중반, 130만원 중반 요 사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 성준이 형이 뭐 싼 거예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사실 이거 100만원 넘는 거 자체가 기분이 안 좋아요. 이거 100만원 넘으면 안 된다 생각해. 70Ti인데. 근데 그 앞전에 찍었던 가격 140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환율 내렸다 쳐도 그렇게 싸게는 안 줄 거란 거지. 이걸 100만원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4080 16기가 그거 세일할 때 150만원이잖아요. 근데 이걸 100만원 주면은 이거 성능이 그거랑 얼마 차이 안 날 거예요. 대충 제가 루머를 봤을 때는
20% 차이 날까 말까. 그 정도야. 지금 4080이, 물론 이 긱벤치가 신뢰도가 별로 없습니다. AMD랑 인텔, 뭐 아니면은, 엔비디아랑 AMD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은 점수가 안 맞아요. 근데 같은 엔비디아끼리 보면은 어느 정도 맞는데, 자, 80하고 70Ti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겠죠. 요거 75%에 60이잖아. 대충 이거 백분율로 환산하면은 20% 조금 넘게 차이 날 거예요. 20몇 프로 차이 날 텐데, 그렇게 쳤을 때 70Ti가 50만 원 싸다 치면은, 그것도 세레는 4080보다, 이러면 어떻게 할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70Ti 사는 거예요. 4080저 비싼 거 가성비 없는 거왜 쳐다보냐? 아니, 지금 가뜩이나 욕먹고 있는데, 이거를 왜 보겠어? 세일 안 하면은 무려 180만 원 하는 놈을. 그렇겠죠? 그래서 4070Ti를 100만 원에 내줄 확률은 좀 희박합니다. 갑자기 황 회장이 정신 차렸다는 소리랑 똑같은 소리예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으니까 130 정도로 잡는 게 아마 적당하지 않냐 싶어요. 기존에 140이라 그랬으니까 환율 내려간 거 계산하고 130. 근데 그러면 너무 가성비가 없지. 저 못하는 게 의미가 없겠지. 네, 맞아요. 저 못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안 팔리다 보면은 이제 좀더싼 비레퍼도 나올 거고 할인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100만 원 초까지 내려간다 치면은 살 만한 제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능은 지금 이 긱벤치 봐도 대충 알겠지만 3090Ti나 3090과 비슷한 그 사이의 성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4080 12기가랑 스펙이 똑같으니까 발표했던 가격 루머는 뭐 799에 899라 그러는데 이렇게 계산하면은 114만에서 130만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그래서 진짜 잘 나와야 요 가격이 나올 거고. 성능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흰색이 90Ti고 빨간 아니 노란색으로 칠해놨는 요 네모 칸이 지금 4070Ti 스펙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보시면은 디비전 2에서 거의 동급. 어쌔신 크리드에서 살짝 밀리고 그리고 레전트 이블에서는 좀 많이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사실 보면 이거 뭐 십몇 프로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쳤을 때 90Ti보다 살짝 못하거나 90Ti랑 거의 동급이거나 게임을 어떤 걸 끝내는가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4080 기존 제품보다는 20%는 처진다. 아, 그 정도는 대충 보면 될 거예요. 성능은 대략 4080 16G 대비 20% 정도 낮을 것 같은. 이거 오피셜한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물건 갖고 있더라도 정확한 수치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3090Ti랑 비슷. 가격은 130 내외로 계산이 됩니다만 이것도 확실치는 않은. 왜 확실치 않은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하여튼 좀 가격이 잘 났으면 좋겠는데 존버하는 게 답인가?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거 나오고 나면은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가격을 여전히 이제 4080을 할인하고 있다면 4070Ti 살 바에 4080 사겠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4080의 할인을 멈추거나 또는 4080 할인을 계속하고 있다면은 4070Ti와 가격이 너무 근접해 있으니까 4070Ti가 안 팔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예상대로 130이 나왔다 쳤을 때안 팔려서 조금 가격을 내리거나 4070Ti도 할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게 나쁜 건 아니야. 나오면은 일단 어찌됐든 여러분한테 선택의 폭이 생기고 울먼 계좌믿기로 지금 4080 사고 있는데 굳이 고비용 소비 안 하고 QHD에서는 괜찮은 모델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가격만 착하다면요. 여튼 둘 중에 하나는 할인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 별로 관심 없는 분도 많을 텐데 그래도 뭐 설명을 해야지. 라이젠 논엑스 프로세서.
여러분, 5600보다 5600X가 좀 비싸죠? 한 2, 3만 차이 납니다. 마이채널 때 4만 차이 나고. 근데 둘이 성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게이밍에서는 진짜 차이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7600X 말고 7600 노말이 나옵니다. 7600은 노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7700 노말도 나오고 7900 노말도 나와요. 얘네들은 기존 프로세서보다 좀 싸게 나올 겁니다. 조금 더 공격적이게. 기존 프로세서를 갑자기 가격을 팍팍 내리는 거는 반발이 있어요. 몇명안 사긴 했지만 사는 사람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샀는지 얼마 안 됐는데 가격이 이렇게 많이 내렸다고? 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보다 클럭을 다운시킨, 아무리 봐도 그냥 하위 제품인, 그 제품 가격을 좀 쳐서 내려놓는 거는 AMD 입장에서도 부담이 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딴 제품은 몰라도 7600만큼은 꽤나 메리트 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 예상 가격이 얼만데? 뭐 30만원 정도거나 뭐 29만원? 이 정도에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고, 그보다 비싸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언질 받은 건 없거든요. 229달러에 출시된다고 얘기가 돼 있지만, 국내 가격이 얼마인지는 들은 적이 없다고. 근데 229달러가 1300 곱하기 1.1 하면은 사실 32만, 33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오면 메리트가 있냐고? 없죠. 없습니다. 왜냐면 13400F 가격이 30만 정도 되니까, 그거랑 비교하자면은 7600이 확실하게 좋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7600이 게임 성능은 확실히 좋을 텐데 멀티 성능은 저거랑 별 차이도 안날 거고 크게 메리트가 있진 않다. 그렇죠. 근데 29만 원 정도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29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게임 성능이 13600하고 비벼도 많이 차이가 안 나. 최소 프레임만 좀 쳐지지 평균 프레임은 충분히 맞먹을 수 있다고. 최소 프레임도 많이 안 쳐져요. 그 밑에 있는 12600하고는 비교하면 내가 확실히 이겨. 7600이. 그렇기 때문에 7600이 게이밍 CPU로 쓰기에는 괜찮을 텐데, 근데 현재는 지금 가격이 높다 이거지. 7600X는 뭐 38만원 줘야 되거든요. 현금 최저가가 35만원 정도야. 근데 29만원. 그 정도 나오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네가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뭔데? 실제로 AMD CPU도 가격 보면은 그 달러로 책정되는 가격에 부가세가 안 붙은 수준으로 판매되고 있어요. 국내가가 정말 싼 편입니다. 원래 부가세를 붙여서 계산해야 되는데 그냥 안 붙이고 계산해도 돼요. 가격 안정화되고 나면은. 그래서 만약에 얘가 지금 부가세가 없다는 식으로 계산하면은 내가 얘기했던 29만에 나오거든요. 물론 첫 출시가가 29만 원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젠가 29만 원 찍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29만 원딱 찍는 순간, 오늘 검색해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 지금 여러분이 살 만한 그650 보드 싼거 없는데요 라고 하실 텐데, 자, 대원 CTS에서 파는 터프 플러스가 할인을 합니다. 할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전 가격보다 좀 싸게 팔아요. 사실 이게 막 30만 원에 찍혀있어서 답도 없었는데 지금 24만 원 정도 파니까 살 만하거든요. 이거 사면은 밖에 포럼 가격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뭐, 만 원, 2만 원 차이 나겠죠. 아, 그 정도 비싸고, 거기다 CPU 가격이 13600 비교하면은, 한, 10만 원 싸고, 그리고 12600이랑 비교해도 조금 더 싸고, 그러면은 이제, 한번 감안할 만하죠. 요거 가서 쓰다가, 나중에 3D 제품 업그레이드 가능할 거고, 요 다음 세대까지 지원을 해준다. 라고 치면 저거랑 이거 조합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터프 플러스 조합이랑 7600 노말이 막 30만 이하로 나왔을 때 이렇게 조합하면 진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내 예상이 틀리면 그냥 쳐다보지 마십시오. 이거 막 30만 초에 나오면 이게 뭐살 제품이 아니긴 해. 이 지금 가성비 자체가 인텔이 워낙 싸게 나와 있어가지고 만약에 30만 초중반에 나와버리면 굳이 살 이유는 없겠지. 29만 정도 나와야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세 가지 제품 정리해드렸습니다. 인텔 논케이 프로세서, 4070Ti, 그리고 라이젠 노렉스 프로세서. 제가 보기에는 1월 초까지는 여러분이 살짝 존버 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들 나오는 거 한번 쳐다보고 사시면 될것 같고, 상위 등급 제품 사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뭐 4080, 4090, 아니면 i7급, 그런 분들은 존버 타는 게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 하위 라인업, 그러니까 나는 i5급에 뭐 3070, 3080 보고 있었다. 이런 분들이 돈좀더 보태가지고 3070Ti에 요요 뭐 인텔 논이나 라이젠 논K, 아니 논X 이런 거 사서 그 비슷한 가격에 좀더 나은 성능으로 쓸수 있다. 요런 대충 계산이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4070 Ti 가격이 별로 안쌀 거기 때문에 3080, 3070 보시던 분들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CPU 가격에서 가격이 조금 더 내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은 될것 같기도 해. 그런 분들 한번 존버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충 200만 원 초에 뭔가 찾으려고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존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혹시 재밌었으면 다음번에도 신제품 나오기 좀 전에 정보들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알수 있게 풀어서 설명해드린 영상을 꾸준히 만들어 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추천 보고, 추천 1000개 넘다면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꾸준히. 자, 그럼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메리 크리스마스.